볶아줍니다. 땅콩하고 아몬드가 있어서 같이 볶아줄게요. 센 불에서 볶아요. 그러다가 약한 불에서 볶아주고요. 그럼 한 1분? 1분에서 2분. 냉동고에서 꺼낸 멸치를 볶아줍니다. 수분도 날리고 냄새도 날라가라고 볶아주는 거예요. 멸치 그 향이 나요. 그래서 이 정도면 날라갔을 테니까 볼에 기름을 퍼줍니다. 그리고 마늘 빻은 게 있으니까 마늘 향이 올라오네요. 멸치를 넣어줍니다. 간장 한 스푼 넣고 볶고 넣은 견과류 넣고 고춧가루를 좀 넣었어요. 칼칼하라고. 우리는 아기들이 없으니까 아기들이 있으면 고춧가루 안 넣으면 안 맵겠죠. 거기에다가 올리고당 불 끄고 넣고 깨소금 뿌렸어요. 그랬더니 맛이 싱겁지 않아요. 싱겁지 않고 반짠 그 맛. 고춧가루 넣어서 또 칼칼하고. 견과류는 있는 거 다 넣으시면 돼요. 그다음에 해바라기 씨도 넣어도 되고. 너무 맛있습니다. 한번 해보세요. 그릇에 담아보았어요. 고소하고도 맛있는 멸치볶음. 우리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밑반찬이죠. 칼슘도 보충하고 입맛도 돋구는 우리의 밑반찬 완성입니다. 한번 만들어 보세요.